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당락을 떠나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모두 다 합격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냉정합니다. 자, 어쩔 수 없이 또 합격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궁금하신 것은 커트라인인데 참 요상합니다. 아니 다른 사이트들 보면 도대체 뭘 근거로 커트라인 막 예상 커트라인 뭐 안정권 이런 것들 어떻게 출연할까요? 데이터가 없는데 저는 컴쟁이고 전산쟁이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.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데이터를 근거해서 이야기해야지.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없이 그냥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하는 건 선동이죠, 선동. 자, 그러면 입력된 데이터 개수를 좀 공개를 해봐 드릴게요. 잘 보시면 여러분 이름 보일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넘길 테니까 잘 한번 찾아보세요. 중간에 다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처리했습니다. 자,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신 데이터입니다. 허튼저기로 뭐 몇천 명이 입력했네 어쨌네 입력 안 된 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거짓말 치지 않아요.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유상통 이외에 이렇게 데이터 입력된 곳 없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총 1923분의 데이터가 입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. 자, 서울청 선발 인원, 올해는 좀 적었어요. 53명인데 점수를 입력하신 경우가 310명이 입력을 해주셨잖아요. 자, 일단 서울청 예상 커트라인은 86.25점입니다. 86.25점이신 분들은 충분한 합격권으로 들어오셨다. 자, 두 번째 경인청입니다. 경인청 선발 인원은 77명인데 469명이 점수 입력을 해 주셨어요. 자,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예상 커트라인은 85점입니다. 85점 정도 득점하신 분들은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. 경기 북부권역인데 12명 선발을 하지요? 이제 점수 입력 93분이 해주셨어요. 자, 일단 예상 커트라인은 85점입니다. 조금 더 내려가면 83.75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. 제 생각에는 83.25점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부산청. 이번에 부산청. 피말리는 곳이었죠, 그죠? 어떻게 27명밖에 선발 안 하니. 말도 안 돼, 이 큰 데가. 뭐 점수는 알고 계시다시피 너무나 고득점대입니다. 87.5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점수입니다. 자, 계속해서 충청청입니다. 29분 선발인데 149명 입력을 해주셨네요. 예상 커트라인은 알고 계시듯이 82.5점이에요. 82.5점이신 분들은 뭐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전남청이죠. 22분 선발인데 예상 커트라인은 81.25점이에요. 전남청이 지금 내려갔나요? 우리 예상 커트라인보다? 이게 딱 이제 왜냐면 81.25점 지금 22명 선발인데 81.25점까지 끊었을 때 지금 예측 시스템에 입력해 주신 분들이 25분이에요. 그래서 81.25점으로 선택을 했어요. 자, 전북청입니다. 15분 선발이고 예상 커트라인은 83.75점이에요. 83.75점이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. 경북청입니다. 29명 선발인데 221분 입력해 주셨네요. 예상 커트라인은 86.25점이에요. 85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86.25점으로 커트라인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강원청입니다. 16명 선발이죠. 자, 강원청은 예상 커트라인이 77.5점으로 조금 내려갔어요. 자, 그럼 이제 76.25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. 이건 좀 내려야 되겠네요. 77.5보다는 76.25점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. 자, 제주청 7분 선발하죠. 자, 일단 예상 커트라인은 80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작년 같은 경우도 제주청이 안 맞았어요. 제주청이 한 문제 더 내려갔죠, 커트라인이. 왜냐면 입력들을 안 해주시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? 그래서 올해도 아마 지금 인원으로 끊자면은 10명이 돼버려서 이렇게 되니까 80점 이상인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 근거로 이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입력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좀 뭐 무당이 아니에요, 그죠?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지
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. 저는 데이터 분석해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.